자,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 다음 주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꽤나 괜찮았습니다. 코스피가 많이 올랐고, 네. 코스닥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2차전지들도 올라오고, 네. 다음 주에는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세요? 일단 대내적인 큰 불확실성이 하나가 지금 해소가 됐죠. 네.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수급에 따른 변화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5월 달에 만약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안 나왔다면 그것을 가정해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암울했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엔비디아가 정말 부활의 신호탄을 강하게 쏴주면서 반도체 IT에 들어온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결국 이제 반도체를 사는 것은 기관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사겠습니다만 외국인의 수급이거든요. 외국인의 수급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얼마만큼 더 잘 받쳐주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주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올라가는 것을 바라진 않아요. 그냥 이 정도에서만 잘 네. 머물러주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간에서 만약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 그러면 수급의 블랙홀 현상 때문에 지수의 왜곡 현상이 생깁니다. 그쵸. 그러니까 두 기업만 올라가고 하락 종목수는 많게 되는. 그렇기에 저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적당한 수준에서 만약 현재의 구간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음 주에도 단기적으로는 공략 가능하다. 근데 왜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느냐? 엔비디아는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는 아직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잘 잡힌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대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에 오래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짧게 트레이딩 영역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의 양상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 반도체 안에서도 또 온도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마지막에 오늘 시장 막판에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한꺼번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봤을 때 다음 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어떤 섹터나 업종도 살펴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일단 반도체 IT를 이제 가장 투톱에, 원탑에 두고 네. 이제 그 외에 이제 영역을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저는 OLED 쪽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OLED. 일단 애플이라든지 메타에서 XR 기기가 먼저 좀 나오는데 제가 메타에서 나온 것을 사진으로 봤거든요. 네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너무 비싼 건가요? 금액으로 그것을 사야 되고 또 이제 그것을 또 착용하고 있노라니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일단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여전히 하드웨어 쪽의 발전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OLED 쪽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지금 이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가 증설에 대한 이 냄새를 계속 풍겨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공장을 크게 짓고 그 안에 장비가 가장 먼저 들어갈 겁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이 OLED 장비 관련주들은 반도체 장비와 이 사업을 공유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쪽을 한번 보시는 것이 다가오는 한 주에는 오히려 재미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은 이번 주에 워낙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잠시 쉬어갈 수도 있고 그 사이에 OLED와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 저는 충분히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OLED 쪽을 살펴봐야 된다. 근데 OLED 쪽에서도 장비 쪽, 그렇다고 OLED만 국한된 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나 OLED 쪽으로 같이 좀 사업 펼치는 그런 기업들이 모멘텀을 양쪽으로 받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OLED 섹터 다음 주에 잘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월요일에 저희가 네. 또 개장할 때 공략해볼 만한 종목 어떤 거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롯데정보통신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어요. 일단 이 기업이 무엇을 하느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로지스틱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이제 전방산업 관련한 IT 쪽으로 하는 사업인데 네. 롯데그룹에 굉장히 또 많은 수주를 받고 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롯데그룹사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기에 거기에 이제 적용되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스마트 로지스틱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스마트 팩토리 자체가 이제는 대세입니다.
약간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에 뭐 시간은 조금 필요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공장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에는 가장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또 두 번째로는 사실 이번 주에 전기차 충전 관련 호재 뉴스도 하나는 있었어요. 근데 워낙 반도체 IT라든지 2차 전지에 눈이 쏠리다 보니까 그렇죠.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잠시 스쳐 지나갔으나 우리가 2차 전지 혹은 전기차를 생각해 보면 결국엔 전기차가 상용화되고 외형 성장이 될수록 충전 인프라도 따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대장주가 뭐 A다, B다, C다 굉장히 말은 많지만 뭐 아직 덜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양극재, 그리고 오늘 움직이기 시작한 실리콘 음극재, 이들의 기업의 퍼포먼스를 보고 비교를 해보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주들은 정말 많이 안 움직였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부 내에 전기차 충전 관련 사업부가 있는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을 봤을 때 두 자릿수의 성장성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일단 기존에 하고 있던 전방산업, 방금 말씀드렸던 뭐 IT 쪽의 실적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실적이 합쳐지는 올해 하반기에는 충분히 주가도 한번 반응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차 전지 하면 양극재 하면 뭐 어떤 기업, 음극재 하면 어떤 기업 이런 대표 주자가 있는데 사실은 아직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대장주 하면 떠오르는 게 대표적으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 종목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은 당연히 성과가 나와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롯데정보통신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2차 전지,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말씀 아까 해주셨지만 저희가 딱 떠오르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테마성으로 휴맥스나 휴맥스 홀딩스 뭐 이런 그렇죠. 쪽이 크게 움직이고 네. 근데 또 대기업들이 롯데나 뭐 LG나 네. CJ도 뭐 이렇게 한다고 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대기업 관련 2차 전지, 아, 충전이죠. 충전 네. 관련 종목들은 잘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느 쪽을 저 좀 더 비중 있게 봐야 될까요? 지금 앵커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2차 전지 인프라 얘기하면 대기업들이 지금 계속 거론이 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해요. 그렇죠. 두 번째, 그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지 아직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금력이 좀 제한이 있는 중소형 기업들이 나서서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지금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막대한 자금과 같은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는 대기업들이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LG U+를 통해서 뭐 충전 관련한 플랫폼을 또 이용할 수 있고 네. SK는 렌터카 회사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SK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로서 한번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것도 롯데 그룹사 내 롯데 정보통신을 가져왔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업 중에 롯데 정보통신 충전 관련 인프라 종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 전략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 일단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뉴스는요. 저는 네.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그러게요. 생각이 들어요. 네,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긴 관점으로 보면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서 저는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밀려주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차피 이제 좀 길게 보실 거라면 주식은 싸게 사야 제맛이거든요. 그래서 롯데정보통신은 월요일 시초에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네. 2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피곤할 것 같습니다. 26,000원이죠. 26,000원대가 이제 이탈하게 되면 아무래도 박스 하단 이탈이 되는 가격대라서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매도는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 구간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최근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오면 더 올라가겠죠. 네.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목표는 32,000원을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롯데정보통신까지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김태성 이사와 함께 다음 주 시장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